첫 소식입니다. 대전시는 6월 말까지 시민 안전과 보행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와 신호등 12곳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신설 장소는 개백로 세이백화점 앞과 가오동 은어송 초등학교 삼거리, 노은교회 삼거리 등으로 대전지방경찰청과 관할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친 곳이며 하반기에도 10곳에 대해 횡단보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유동인구가 많은 세이백화점 앞 횡단보도는 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과 오류동 음식 특화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